만나면 거의 네. 한 8시가 통금이라고 8시에 집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또 코로나니까 10시면 다 문 닫잖아요. 10시 전에 다 가야 된다 그러고 자, 심 PD 오늘도 한번 따라와 봐라. 진짜 대박이다 오늘도. 오늘은 한 대가 아니야. 와, 오늘 그때처럼 페라리 있고 아예. 막 에스턴 마틴, 레인지 로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는 없어. 그때 했던 카푸어는 못하는 차. 한 달에 얼마 벌어야 이 차를 다 유지할 수 있습니까? 롤스로이스 가나요? 오늘 오랜만에? 너 이게 왜 이렇게 네? 보는 눈이 높아졌냐? 형님 맨날 콘텐츠, 비싼 차만 하잖아요. 콘텐츠 재미없게. 야, 이러는데 어떻게 차를 소개해? 아, 너무 기대됩니다. 자, 일단 가보자. 일로 와봐. 짜잔! 어때? 어디서 많이 보던 차들인데요? 그치? 다 한 번씩 타봤잖아요. 한 번씩은 다 타봤던 차들이지. 펠리세이드, X6, M, 그리고 A7까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카푸어는 살 수 없는 이 조합들. 각 한 대씩이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걸 동시에 갖는다면? 아, 그때 장난이 아니잖아. 일단 요 A7. 50TDI 거의 1억이란 말이야. X6M 얼마게? 뭐 한 1억 5천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 1억 7천. 그리고 저기 있는 펠리세이드 한 4천 되지. 4천? 요거만 해도 지금 가격이 3억이 넘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두 차 사이에 섰잖아. 저기 있으면 또 그림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911까지 또 계약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GTS 911 그거 한 2억 5천. SUV 네. 세단 스포츠카 대외용. 나는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외용. 자, 이렇게만 해도 차 가격이 5억이 넘더라고. 5억 5천? 과연 이 차들을 다 소유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될까? 제 생각에는 좀 살짝 어두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두운 일? 지금 좀 어둡긴 하다. 한 천만 원 넘게 벌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야, 멍청아. 요거 한 달만 끌려 그래도 천만 원 넘게 벌어야 돼. 한 3천? 야, 5천은 넘게 벌어야겠다. 5천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이분은 이걸 다 일시불로 산 게 단 한 대도 없어. 그럼 한 달에 리스비 포함 유지비 얼마나 나갈까? 우리 카푸어들은 범접할 수 없는 한 번에 여러 대 소유하기 이런 콘텐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근데 아까 차를 좀 덜 좋아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네. 아니네. 매니아네. 그러니까요. 카본까지 해놨네. 똑같이 다 해놓은 거 봐. 일단 우리 차주분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능력차 차주 가벼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등지에서 그냥 적당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냥 사람입니다. 대략 어떤 일 하세요? 그냥 뭐 임대업도 하고요. 네. 제 건물 1층에서 그냥 음식점도 몇 개 하고 있고 뭐 컨설팅 관련된 것도 하고 사업은 좀 여러 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 대를 조합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거 하나를 타려고 했었는데 네. 저거는 원래 직원 렌트 용도로 해줬다가 펠리세이드요? 그렇죠. 이제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떠안았고 아, 네. 떠안았고 저걸 떠안다가 이제 저게 너무 급 차이가 나니까 네. 비용 처리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 하지 하다가 이제 딜러가 꼬드겨가지고 네. 저거를 하나 더 그냥 받았죠. A7? 뜬금없이 네. 이게 거의 재고 물량 떨이할 때 할인 많이 해준다 그래요. 네네.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면 된다길래 그냥 거의 당했어요 저거. 근데 여태껏 나오시는 이렇게 능력분들 보시면은 다 본인 의지로 차를 사지 않아? 다 그냥 딜러가 사라고 네. 해서 사는 거야. 그냥 딜러가 부탁해서 하는 데 사고 그런 능력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야? 대부분 궁금하신 게 한 달에 얼마를 버냐인데 많이 볼 때 뭐 대충 한 평균은 4, 5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세후로. 지금 이제 차 용도가 또 다 있잖아요. 그게 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퇴근하고 이걸 한 3일 탔으면 저걸로 넘어갔다가 이걸로 넘어가는데 네. 점점 이제 저걸 안 타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여자친구도 그렇게 쉽게 바꾸실 날 있죠? 근데 여자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여자가 없더라고요. 펠리세이드 먼저 보자. 좀 잠깐. 왜? 하지 말고 그냥 X6 하면 안 돼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뒤에 나와야지. 이거 보면 다 나가서 하네 유튜브. 아니 좀 버텨볼 거 아니야. 야 철수 X6M 하고 마지막에 얘해봐. 건너뛰기 한다고 이렇게. 그 생각 안 하냐? 요즘 너 짬밥 안 돼? 보기 싫어도 가. 뭐 직원들 태우고 막 야유회 이런 것도 가요? 아니 직원들은 차 절대 안 태우죠. 그럼 왜 이렇게 크게 큰 차?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 결혼도 못했어요. 아 결혼도 못했어요? 네. 혹시 그때 그분처럼 또 뭔가 소개팅을 노리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거의 결혼 포기한 상태라. 아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능력남이 이렇게 결혼을 포기하면 어떡해요? 안 되더라고요. 키도 엄청 크시던데 아까 보니까. 키도 크고 다 크니까 머리도 크고. 아 다 크고. 남자들이 제일 불안한 거잖아. 다 커요. 자기 거는 얇더라고. 이게 이제 3천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 이게 원래 깡통이거든요. 출고가 아마 한 3,600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안에를 싹 다 뜯어냈죠. 무선 충전이랑 아 그런 것도 옵션을 다 넣는 네, 거예요? 실링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 최신형 차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겼네요. 막 펠리세이드 써 있는 거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것도 그냥 네이버에서 사서 갖다 붙인 거예요. 차를 좋아하시네. 네, 되게 유일하게 스트레스 푼 게 이제 이런 거 한번 붙이고 하루 좋아하고. 하루 좋아하고요? 뒷자리를 보면은 요거 불빛도 나오네요 이게? 아 이것도 이제 원래 정품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팰리세이드 신경 많이 쓰셨네.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 애정이. 어 이런 거를 이렇게 팰리세이드 하시는 분도 이런 거 꿀팁 정보겠는데? 독립자석 너무 좋다. 아 이거 진짜 넓더라고요. 네, 진짜 이거 패밀리 카네요. 그죠?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여기도 아내를 또 다 바꾼 거죠? 아 이건 안 바꿨어요. 아 여기는 아내를 안 바꾸고? 네. 아내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아까 아, 저기선 아내를 다 바꾸시고. 아내. 네. 아니요. 없어요. 아내는 없어요 또? 네. 주고. 되게 혼란스러워 지금. 저희 준PD 얼굴이 지금 어두우니까 이제 좋은 거 보러 갈까요? 얘는 어떤 식으로 사고 얼마씩 나가죠? 이 장기 렌트고 아, 네. 부가세 포함해서 한 달에 한 7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70? 네네. 여러분 일단 팰리세이드 한 달에 70 나오고 기름값 얼마나 써요? 기름값 뭐 한 2, 30 쓰는 것 같은데 2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어, 얘는 어차피 보험료는 다 포함인 거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팰리세이드로 거의 한 달에 100 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 그렇게 나가죠. 현재까지 최하급으로 지금 해봤어요. 얘는 또 라이트를 입으로 켜놨어요. 어 이게 또 얘는 또 조명 회사잖아요. 아 형님 X6 언제 가요? 야 엄마 아. 지금 사람들도 인내심의 지금 한계를 느끼고는 있는데 기다려. 이래야 지속시간이 좀 늘어나지. 모르겠어? 에? 큰 생각이 있는 거야. 이 A7 같은 경우가 진짜 생각보다 본넷이 엄청 낮다. 이쪽이 실물이 훨씬 낮네요. 이렇게 차체가 이게 운전할 때도 되게 낮아요. 아 이거가 진짜 우리 다 좋아하는 라인이잖아요 그쵸? 차님도 여사 이상형이 골반인가요? 골반보단 저는 약간 일단 얼굴이긴 한데 골반도 아, 네. 좋죠. 일단은 요즘 나오는 차들 여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키가 185시면서 왜 이렇게 쿠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뻐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는 없고. 아, 원래 좀 갑갑한 거 좀 좋아하세요? 네, 여자한테 부족당한 게 좋긴 해요. 여자가 없어서. 갑자기 어필한다. 여러분, 혹시나 저 7% 되는 우리 여성 구독자 여러분, 7%더라고요. 연락 주십시오. 아우디 1은 되게 심플한데 이쁜 것 같아요. 네. A7은 20인치고 또 얘가 화려한 색은 아니잖아요. 전부 그냥 은색인데. 네네네. 그래도 뭔가 이 심플하면서 이쁜 느낌? 이게 S7으로 가면은 브레이크 캘리버는 조금 색깔이 달라져갖고. 아, 네네. 괜찮은데 이거 약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건 왜 안 꾸몄어요? 굳이 이제 차에 돈 들이고 싶지가 않아. 아, 그래요? 네. 이게 실내에서 왜 이렇게 조용한가 봤더니 이쪽이 프레임리스 도어도 너무 이쁜데 이게 이중 접합으로 딱 다 돼 있어요. 아, 실내가 그래서 조용한 거구나. 그 아우디는 벽면 유리도 지금 이중 접합이거든요? 하나 안 좋은 게. 네. 타임패스 잘못 설치하면 인식이 진짜 안 돼요. 인식률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원래 나오는 거잖아요. 아우디 네, 푸시. 진정해요. 요쪽도 이거 다 이거 옵션 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요 밑에 이거 뭐 붙이셨네요? 네, 이거는 찍찍이. 차를 엄청 좋아하시네. 관리를 엄청 하시는데요? 이게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뭐 솔직히 A6나 A7이나 A8이나 솔직히 디자인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실내에 탔을 때는 솔직히 뭐가 다른지 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고. 와, 여기서도 다시 머리카락 스치는 거 보여요? 차주님, 이거 왜 이렇게 의자를 높게 하고 타세요? 저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방금 제가 머리 스칠 정도면은 이게 썬루프 위로 얼굴 내밀고 다닐까? 그럴 수도 있죠. 아, 그쵸. 거의 그 정도 되겠네. 옆에 여성분만 타면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죠. 어필 계속 하시네. 아까 완전 관심 없다 그러시더니. 뒷자리는 머리카락만 살짝 스치는 정도? 요 앞뒤 공간도 크게 괜찮고. 어때? 솔직히 디젤인데 되게 조용하지? 근데 달려봐야지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아니 근데 얘네가 원래 좀 조용하더라고. 특히 방음도 잘 돼있고 아까 이중접합 유리에다가 되게 조용하다. 네. 아 근데 A7 정말 그때 한번 리뷰하고 다시 오랜만에 보는데 네. 여러분 진짜 이쁩니다. 그냥 페라리 한 대 사는 게 낫잖아요. 다 팔고. 이게 지적해요? 지적해. 아 확실히 뒷모습 이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 트렁크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 다 함께 열리는 거. 아, 다 함께 차차차 이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 방에 열리는 거. 원래 보통 다 열릴 것 같은데 여기만 열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짐 실을 때 너무 편하고. 아, 이 트렁크가 진짜 나는 쿠페형 자동차들은 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리까지 같이 열리면서. A7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증금 얼마 넣으신 거예요? 3,000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3,000 넣고? 이건 이제 법인리스로 진행을 했고. 월 얼마씩 나가요? 125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60개월? 네. 거기다가 요거는 또 얼마나 나와요? 기름값? 기름값은 이제 디젤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한 팰리세이드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20 정도? 네네. 20이면 150 정도에 얘는 또 보험료 나가잖아요. 그렇죠? 보험료가 법인으로 해서 그때 아마 한 18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나이를 안 물어봤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올해 40 됐네요. 아, 40이요? 네네. 40이시고 법인으로 했을 때 이게 180 정도? 네,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보험료도 월 나누면 대략 10몇만 원 나가네요. 그렇죠? 그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럼 이 차는 거의 160, 한 5만 원 정도? 팰리세이드랑 합하면 265만 원. 하지만 X6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MR을 보러 갈까요? 네네. 가시죠. 이거 X6 남자 보기엔 진짜 멋있잖아요. 네네. 주위 분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일단 여자분들은 다 되게 싫어하고요. 제가 네. 무식하게 생겼다고. 시동을 딱 걸면 네. 엔진 소리가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약간 양카 튜닝을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 돈을 드리고 하차감을 느끼신다면 뭐 특히나 뭐 연애 목적이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전에는
이게 뭐 한 명도 없다 그러더니 여자분들이 계속 다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계속 하셨나 보네요. 아니, 노력은 많이 하는데 맨날 까이고 있어요. 아, 왜 까이죠? 통장 안 보여주세요? 이거를 보여줄 기회도 안 주던데요? 검사들은 검찰청 딱 누군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바로 국민은행입니다. 네. 만나면 거의 네. 한 8시가 통금이라고 8시에 집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또 코로나니까 10시면 단분 닫잖아요. 이제 10시 전에 다 가야 된다 그러고 모레는 교회 가고 토요일에는 절에 가야 되고 영화 보자고 하면 이제 무슨 영화인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봤다고 하고 아, 그리고 다음 카톡은 3일 뒤에 오고 바빠성 3개월 있다가 올 때도 있어요. Don't even worry about it. 여성 구독자분들 40에 4,5천 이건 진짜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키 185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강남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실한 우리 이분 관심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제 설명글에 이메일로 소개팅 한번 넣어주세요. 이건 제가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괜히 누를 끼칠 것 같아서 구독자수 아 그래도 해주신다면 받겠다 이거 아 진짜 받아야죠. 네. 저도 없는 시간 내서 나왔으니까 아. 아, 요거는 차 가격이 얼마였죠? 1억 7천이요. 아, 1억 7천이면은 벌써부터 이제 거의 2억에 가까워지네요. 형님, 시동 한번 켜주세요. 우와우. 소리 되게 크다. 그 배기 한 거 옵션 한 거 아니에요? 기본 소리, 제 기본이? 네. 와, 순정파시네. 와, 얘 진짜 이게 거의 로보카 얼굴이다. 건담, 그죠? 그쵸. 요, 저는 이 눈빛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여기에 M. 야, 그리고 요 밑에 배기구 쪽 보시면은 너무 우락부락하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싫어할 만하네요. 솔직히 카이엔 쿠페 갔더니 어머, 오빠, 오늘부터 1일 바로 하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안 되던데, 잘. 아, 요 라인. 준필이 너무 이쁘지, 여기 라인. 아, 이거 진짜 멋있어요. 진짜 A7도 네. 멋있지만 이게 더 멋있다. 진짜 요쪽에 이 튀어나온 요 헨다랑 이게 너무 이뻐요. 와 진짜 이게 22인치 그냥 소름치기 요즘에 하도 인치들이 크게 나오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몇 인치 큰 감흥이 없잖아요. 없죠. 와 근데 실물로 보면은 정말 커요. 그죠? 인치가 22인치만 돼도 거의 이제 팔 길이에요.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M 모드라는 게 있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컴포트로 돼 있잖아. 그래서 M1을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게 전부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요 버튼 하나로 바로 하는 거지 막 요거에서 다이나믹 막 누르고 막 이럴 필요가 없이 요거 한 번만 딱 누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 이 페달 쓰면 진짜 달리면 죽이겠다. 이 600마력이 넘어가면 진짜 차 난리 날 텐데 디자인 같은 거를 봐도 전부 다 이제 카본. 솔직히 여자분들이 안 좋아할 만한 게 이쁘다 우아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주질 않아요. 정말 그냥 야생미 그쵸? 네 어필 한번 네? 괜찮은 여성분이 생기면 제가 A7을 바로 키를 넘겨드릴 진짜? 용의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A7은 그것 때문에 하나 더 뽑았던 거예요. 여러분 공약일 이분과 사귀는 여자친구분은 바로 A7을 얻게 됩니다. 고민 좀 하겠는데? A7이 생겨? 헤어질 때 반납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안 헤어지게는 해야죠. 여러분 인수 조건인지 반납 조건인지 그냥 사귀면서 상의하세요. 네. 우리 그때 X6 탈 때마다 많이 불만이었던 거 있잖아. 일단 요 사이 좁은 거 제가 이거 때문에 안 샀잖아요. 그렇지 돈 때문에 안 산 게 아니지. 들어갔다 나갈 때마다요 거의 진짜 쥐가 날 정도로 좁아요. 원래는 X5 기반이랑 앞뒤 거리 이런 게 다 똑같아서 공간이 더 작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게 이렇게 꺾어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요 의자가 이렇게 돼서 내 시야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X6가 이것도 60개월인가요? 네. 얼마씩 나가요? 한 달에 한 25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보증금 얼마 내고요? 3,000 냈죠. 3,000 내고 250? 기름값도 많이 나왔고 얘는 고급 유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이제 밟으면 일단 한 칸씩 없어지니까. 네. 얼마 났어요 기름 한 달에? 많이 쓰면 한 4,50 쓰는 것 같아요. 얘는. 4,50? 네. 보험료는요? 보험료가 지금 220 나오더라고요. 220? 네. 그냥 이 차 한 대로만 300이 넘어가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월 나가는 게 약간 저 두 대 합쳐서 300이다 그렇죠? 600이 넘어가는 금액이네요 일단 이 차 유지비만 그렇죠. 여러분 이분 조건으로 이렇게 세 대를 구매를 했을 때 한 달에 600 이상이 돈이 나가고요 그 중에 A7을 드리겠답니다. 저희가 못할까 하다가 결국 GPD 우리 못 타야 되냐? 네? 아 X6죠.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 또 계약해 놓은 차가 또 있다면서요? 네 911 GTS를 월요일 날 했고요. 911까지 뽑으시면은 네네 한 달에 차이만 거의 1,000만 원 쓰는 거거든요 지금? 네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딴 데 쓰는 데가 없으니까. 한 달에 1,000 써도 4,5,000 벌면 4,000 남는 거 아니야? 와 잠깐 여기 손잡이 없어. 진짜 빠르네 이거. 근데 이거 운전하는 입장에서 되게 재밌겠어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재밌는데 다음에는 뭐가 좀 문제냐면 옆에서 누가 팍 튀어나버리면 진짜 위험하니까
아니 혹시나 소개팅하게 되시면은 네. 저 이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려도 그냥 갈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시가 갑자기 통금이 되더라고요. 아 8시가 통금이 되고 네. 그리고 뭐 지하철 타고 가겠다고 하시고 나는 필요 없다고 원래 좋은 차를 사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일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카푸는 못하는 차 능력남 드디어 2탄을 오늘 찍어봤습니다. 7%의 여성 구독자분들 또는 93%의 남자 구독자분들이 내 주위에 누굴 소개시켜주고 싶다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건실한 솔로남이 여기 네.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한 대학을 들어가면 네. 이제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선배들 군대를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군대를 갔다 오면 뭐가 또 될 줄 알았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안 되길래 네. 아,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으면 된대요. 네. 직장을 들어갔어요. 네. 또 안 되더라고요. 네. 또 좋은 차를 타야 된대요. 네. 좋은 차를 이제 타봤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보시는 약간 어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니까 굳이 막 계속 노력을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차라리 뭐 좀 이렇게 보시다가 아 인생이 이제 조금 나는 결혼 연애는 안 될 것 같다는 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이제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 게 남는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자꾸 슬퍼져요? 너무 슬픈데 이거? 여러 대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이제 2만만 되면 10만입니다 구독자. 부탁 재벌이었습니다. 네.